네, 안녕하세요. 이주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 객관식 판례 헌법인데요. 자, 이게 그 앞부분 이제 제가 이걸로는 강의를 주로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심령기출로 주로 했었는데 이게 객관식 판례 헌법이 정말로 판례를 어마어마하게 모아놨더라고요. 그죠? 그 앞부분 헌법재판, 이제 하필이면 또 이제 첫 번째가 헌법재판이라 좀 어려운 파트인데, 헌재 판례 최근에 나왔던 그 2014년, 13년 뭐, 하펀이라든가, 각하라든가 이런 사건도 죄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전용 치고도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게, 어렵게 나오면 사실 이렇게까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제 준비하시는 시험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조절을 좀할 필요는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내용이 좀 앞부분에, 특히 헌법재판제도 쪽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실 때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기출된 거 위주로 보셔도, 그래서 기출문제가 좀 같이 있어주면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글쎄, 내년에 이제 만약에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거는 좀 어렵게 나올 확률이 있어서 이제 점수 공개가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따진다면 충분히 볼 여지가 있고요. 사실은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법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금 법행 우리 지금 별로 지금 하시는 분이 이번엔 좀 별로 많지 않아서 일단 봐가지고 이제 우리 진도를 땡기긴 땡길 텐데 오늘 봐가지고 글쎄요 이게 하여간 해보긴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저번에 제가 진도를 좀 많이라기보다는 좀 진도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좀 진도를 어떻게든 좀 빨리 뺄 거라서. 근데 앞에 헌법재판제도 부분은 좀 천천히 갈게요. 여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현재, 다행인 건지 그 위헌법률 심판이 제일 어려운데, 위헌법률 심판이 판례를 이게 이제 그 OX 지문이 아니라 이제 틀린 것은 뭐냐 해가지고 박스로 모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막상 보면은 문제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다룰 문제는 만 20문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우리가 한 30페이지에 40페이지 정도 나갈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조절을 해서, 예, 박스형 문제나 이런 거, 그러니까 최신 판례 위주, 아무래도 좀더 최신 판례 위주로 좀 봐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헌재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게 전부 올해 2014년 4월 24일 날 판례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14년 4월 24일 판례가 심지어 각하 판례입니다. 각하 판례.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아직 기출된 적도 없고, 올해가 아니죠. 참 작년 4월. 아직 기출된 게 있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1번. 공석이 된 헌재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헌재법 6조 3항 내지 5항은 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저 뭐예요? 후임자 선출 기한이 있죠, 그죠? 공석으로 된 후임자 선출 기한인데 그때까지 안 뽑으면 뭐안 된다 이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훈시 규정은 맞습니다. 훈시 규정 맞고요. 그래서 이것대로 왜안 뽑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사안이죠, 그죠? 훈시 규정하고 강행 규정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다음 2번, 국회가 선출해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이게 사실은 이게 문제였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봐도 다른 게다 인정이 안될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틀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알아둘만 해요. 이때 당시 이제 그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선출해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세 군데에서 임명하죠. 그죠? 국회,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대법원. 이렇게 하는데 임명은 이제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고, 그래서 국회가 선출해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럼 국회가 얼른 뽑아내야죠, 그죠? 근데 그게 과연 의무냐 아니면은 그냥 뭐 의무가 아닌 거냐 좀 궁금하죠.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하지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을 선출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부담한다. 이게 이 판례의 하이라이트였죠, 사실은. 근데 이 판례는 이제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출문제만 보신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해설 보시면 맨 마지막 줄
눈에 박아놓으세요.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소 받을 권리보장을 위하여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을 선출해야 할 구체적 자기의무를 부담한다. 그죠? 정확하게 알아주십시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판례 이론에 비춰봤을 때 맞는지 한번 보죠. 역시 지문이 깁니다. 자, 3번 보시면, 똑같은 사안이죠. 국회가 재판관을 새로 뽑질 않아서 공석인 상태,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줄 끝에, 이후에 피청구인이 전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다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9명의 의견으로 종국 결정이 선고되었다면, 이제 재판관 인원이 다찬 거예요. 9명 최대로. 그러면 더 이상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은 뭐예요? 청구인이 얻어내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죠? 그게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고, 객관적 권리 보호 이익은 이제 우리 헌법 질서가 예정하는 질서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본권하고는 별 그렇게 상관없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해명이 요구되는 거. 그래서 소송이 다 끝나가지고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게 많이 있죠. 그죠? 알아두시고. 4번. 담배 제조 및 판매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청구인의 보건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법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심판 절차 계속 중 청구인의 사망. 자, 말은 길지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헌재에다. 헌재도 그 민사소송을 준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만약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심판 절차 종료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승계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면 물론 이제, 종료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그냥 그 당사에 대해서 끝나는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청구인이 사망하면 심판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죠? 종료돼요. 이건 뭐. 그다음 5번.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대에 대해서 필기 전형을 실시하도록 정한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연구관 신규 임용계획. 이건 이제 알아둘 만한 판례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사법연수원 졸업자하고, 법학전문 로스쿨 졸업자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차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을 나온 사람은 시험을 안 봐요. 근데 로스쿨 나온 사람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필기 전형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로스쿨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 났죠. 왜 우린 시험 보냐? 그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뭐라 하냐면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합헌을 내린 겁니다. 당연히 왜 그런지 사유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해설 보시면 넘겨보세요. 해설 보시면. 이게 올해 4월 30일 판례예요. 야, 따끈따끈하죠, 그죠? 4번하고 5번이 올해 4월 30일 판례입니다. 그 어디에도 아직 기출된 바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따끈따끈한데, 자, 5번은 제가 볼땐좀 나올 만해요. 5번은 요새 로스쿨 이번에 점수 공개제가 이제 비공개제가 위원으로 결정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검사,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검사를 뽑을 때 도대체 로스쿨 졸업 예정자들은 뭘 근거로 할지가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주, 거기 해설에 로스쿨 졸업 예정자에게만 실무기록 평가를 하는 것은 전문 대학원, 로스쿨마다 교육 및 훈련 과정이 다 다르고 거기에 맞추긴 맞췄는데 뭘 맞췄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변호사, 여기 나오죠.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통일적으로 그니까 여기 그때만 해도 이게 자기만 알던가 그러죠? 그래서 이 통일적으로 이들의 실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정자들은 이미 다 연수원에서 성적까지 다 나왔죠, 그죠?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뿐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양 집단 간 임용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그거 말고는 그죠? 그거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그렇다고 해서 오버해가지고 이 사건 공고가 선발인을 별도로 내정하기 위한 임용 절차를 이원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하지 않다입니다. 요거는 뭐 어디든 시험이 나올 만하죠, 그죠? 알아주시고 판례지 합헌 심지어 부적법 각하니까 합헌 사안도 우리가 많이 안 보는데 이렇게 각하까지 나오니까 사실은 조금 보기 어려웠던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 헌법. 이게 보니까 이 책은 처음이 헌법재판소예요. 그 처음부터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헌법재판소 판례가 제일 어려운데, 그것도 위헌법률 심판 판례가 제일 어려운데, 우리 헌법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쉽게 하시다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 들어가면 이렇게 숨이 확 나오는 데인데, 이제 거기가 이제 우르르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출된 거는
기출된 것도 있고, 기출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